제 셋업 보시기 어떠십니까? 아, 그렇습니다. 다리를 너무 넓게 벌렸죠. 또 그러고 어떻던가요?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갔죠. 바로 스탠스가 보통보다 넓어지고 있다면 자기도 모르게 이미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탠스를 보통 아이언샷 같은 경우 어깨 넓이로 벌리라고 하는데 멀리 한번 세게 쳐보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나도 모르게 점점점 다리가 넓어집니다. 왜냐하면 본능이 아는 거죠. 내가 강력하게 휘두르면 내 중심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다리를 넓게 벌리게 되는데 다리를 넓게 벌리게 되면 이게 체중 이동이 쉽지가 않습니다. 갔다가 오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연습을 다리를 넓게 벌린 상태로 하지 않았다면 타이밍이 맞겠어요. 타이밍이 잘 안 맞아서 엇박자가 나겠죠. 그러니까 다리를 보통 때 연습하는 그 넓이 그대로 실전에서도 벌리고 스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도 모르게 스탠스가 넓어졌다면 아, 내가 너무 강력한 샷을 치고 싶어서 힘이 잔뜩 들어간 건 아닌가 꼭 점검해 보시고 몸의 힘을 쭉 빼고 넉넉한 클럽을 잡고 보통 때 스탠스로 부드럽게 쳐야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